어지럼증과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술도 끊어야 되고 커피도 끊어야 되고 외식도 안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메니에르 병입니다. 이 메니에르라는 프랑스 의사가 발견했다고 해서 나온 병이 바로 메니에르 병입니다. 자, 그럼 이 메니에르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를 알려면 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정기관이 있고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은 듣기만 하는 거고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내림프액이라는 물이 차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림프액이라는 물이 갑자기 양이 많아져서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압력이 증가가 되면 옆에 있는 달팽이관을 자극하니까 청력이 떨어지게 되고 전정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내림프액이 항상 늘어있는 게 아니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바로 메니에르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게 돼서 난청과 이명과 귀 먹먹함 그리고 어떤 시끄러운 소리에 어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청각 과민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전정기관이 자극이 돼서 빙글빙글하는 어지럼증 그리고 메스껍고 구토하고 하는 이런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병은 수년, 수개월 또는 빠르면 거의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수차례 이렇게 반복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 병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증상, 즉 어지럼증, 귀 먹먹함, 이명, 그리고 반복적인 것, 이 증상을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청력 검사를 통해서 청력이 떨어져 있는지, 특히 저주파수의 청력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정기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정기능 검사는 전정기관의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전정기능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전정기능이 많이 남아있다면 이 메니에르 병이 많이 진행하지 않았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정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면 메니에르가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우도 검사는 귀 안에 작은 전류를 측정을 해서 내림프액의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메니에르 병이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또 알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메니에르 병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귀 안에 내림프액의 양이 많아진 거니까 그 많아진 내림프액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뇨제,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우리 몸 안에 물을 줄이는 그렇게 하는 치료로서 치료가 되고요. 대부분의 메니에르 병 환자분들은 이 이뇨제로서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고 청력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제, 특히 베타히스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메니에르 병의 진행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같이 투여를 합니다. 만약에 청력이 갑자기 더 떨어진다든가 어지럼증이 심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스테로이드라는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을 하고요. 약을 먹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귀에다가 고막에다가 주사를 놓는 그런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 또는 혈관 확장제 이런 기본 치료를 해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추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난청이 최근 발생했을 때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법이라고 해서 고막 주사를 놔가지고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뿌려서 달팽이관 안에 스테로이드라는 면역 억제제를 집어넣어서 염증을 완화시켜서 증상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런 치료법들이 다 효과가 없다, 약을 먹어도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되면 귀 안에 젠타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주입을 하는데요. 이 항생제는 문제가 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항생제를 오래 맞으면 청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발생하는데요. 즉, 이 젠타마이신이라는 약은
귀 안에 전정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그 약을 귀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전정기관의 기능을 아예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정기관 안에 내림프액이 아무리 많아져도 기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증상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옆에 있는 달팽이관도 나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청력이 나쁜 분한테만, 특히 기존의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한테만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허러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 도대체 이 병은 수술할 수는 없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술쪽 치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림프낭 감압술이라고 해서 이 내림프를 줄이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달팽이관 안에 있는 내림프액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이 내림프액을 만드는 곳이 바로 내 림프낭이라고 달팽이관 근처에 있습니다. 이 내림프낭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압력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는데, 문제는 물을 내림프액을 너무 빼버리면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럼증도 어지럼증이지만 청력이 너무 떨어지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빼지 않고 조금만 빼면 별로 어지럼증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청력이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적 결과가 그렇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술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형신경 절제술, 그리고 세 번째 미로절제술은요, 아예 그냥 신경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프액이 약이 아무리 많아져도 신경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청력이 하나도 없거나 그리고 전정기관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신경을 잘라도 큰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대부분의 환자분한테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였던 약물치료, 수술적인 치료, 여러 치료법들이 있지만 어느 한 방법으로 이 메니엘병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거,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페인, 술, 담배, 소금,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특히 소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 2000mg 이하라고 그러는데요. 자, 토마토 100g에는 나트륨이 5mg이 있어요. 근데 이 토마토를 토마토 주스로 만들면 100g, 토마토 주스 100g에는 나트륨이 63mg이나 있어요. 거의 10배 이상이 되죠. 그리고 이 토마토를 다시 토마토 케찹으로 만들면 토마토 케찹 100g에는 나트륨이 1977mg이나 있어요. 우리는 웬만하면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원래 있는 원재료만을 가지고 최소한의 소금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의 가공식품을 거의 대부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가공식품에도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100% 완전히 우리가 엄격하게 지킬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가공식품은 웬만하면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시면 메니엘의 병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외식, 그러니까 짬뽕 100g에는 나트륨이 4000mg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식을 조금만 하더라도 나트륨 양을 엄청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니엘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외식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좀 잘 알고 가능하면 집에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커피, 카페인이 문제인데요. 카페인의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은 하루에 400mg입니다. 근데 캔커피 하나에는 74mg이 있고요. 커피 믹스 한 봉에는 69mg이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커피 하루에 한 잔만 드시는 분 많지 않죠?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또 커피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음료. 이 에너지 음료는 안에 카페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 이 알코올이 또 메니에르 병을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담배, 담배 니코틴도 메니에르 병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커피도 끊어야 되고 외식도 안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 환자분한테 항상 제가 원성을 듣고 있는데요. 하지만 100% 다 끊을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몸 안에 물을 막 끌어들입니다. 염분을 축적시켜가지고 몸 안에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림세액이 다시 또 많아지고 다시 또 어지럼증과 이충만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어지럼증이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나오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메니에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 특히 정기적인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저희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면서 메니에르를 조절을 하면 여러분들 별 문제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